자, 지금부터 실근의 구호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근의 분리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요.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오늘은 뭐 개념 쓸 게 없었죠. 실근의 구호, 여기 이야기 먼저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알았죠? 자, 실근의 구호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좀 기본을 먼저 깔고 갈게요. 기본, 요거 먼저 깔고 갈게요.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봐. A가 양수예요. B가 양수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둘 다 양수예요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그럼 A 더하기 B가 양수네요. 그 다음에 A, B가 양수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니 언니? 둘 다 양수라면 더한 거 양수일 거고 곱한 거 뭐겠어? 양수겠지. 맞아요? 다시 둘 다 양수였다면 둘 다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과연 그럼 얘가 맞나요? 여기는 얘가 무조건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 해석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잘 봐봐. 그럼 더한 게 양수고 곱한 게 양수면 무조건 둘 다 양수니? 를 생각해요. 좀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A, B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라고 했어? 두 근의 구호가 같아요. 두 개의 구호가 같아요를 뜻이라고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 혹은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보면 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입니다라는 뜻이 될 텐데 두 개 더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 은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는 얘가 A가 양수, B가 양수 이런 뜻이고요. 혹은 A가 음수, B가 음수입니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거까지 만족시키면 저거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요거는 얘 만족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만족시키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은 결국 얘가 아니라 이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얘를 만들 수 있구나. 여기 느낌표가 돼야 되지.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를 가지고 여기서 얘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잘해요. 둘 다 양수였어요. 그럼 더하기도 양수 거고 곱하기도 양수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양수 다시 더하기도 양수 곱하기도 양수라면 둘 다 양수일까? 맞아요. 오케이?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이고요. 두 번째 A가 뭐야? 음수. 그 다음 B가 음수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전히 A 더하기 B는 무슨 수겠어? 음수겠죠? 그 다음에 A, B는 무슨 수겠어? 양수겠지. 이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얘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될 거야. 됐나요? 얘를 가지고 얘로 해석할 때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어요. 둘 다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럼 세 번째 A가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이거나 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나 요 표현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니? 요거 가지고 A, B가 음수입니다라는 표현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지? 두 개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근데 요건 괜찮단 말이야. 요거 가지고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요거 가지고 요거 되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얘도 기본으로 하나만 잡고 갑시다. 4번. 자, A가 양수예요. 이 표현을 보자마자 A가 양수예요 혹은 음수예요 이런 표현을 보자마자 A는 실수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아이가 양수예요 혹은 이 아이가 음수예요 이런 표현은 애시당초 뭐야? 잘못된 표현입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건 뭐야? 가상의 수예요. 가상의 수라는 건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부등식은 뭐 하는 애야? 크기 비교, 대소 비교하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걸 가지고 뭔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단 부등식을 썼다는 거는 여기는 얘나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 뜻이야? 실수가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다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부등식이 나왔다. 부등식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둘 다 양변 모두 뭐다? 실수.
라는 요 생각까지 부등식이 나왔으면은 양변 모두 실수입니다 라는 요 생각까지 기본으로 잡고 갑니다. 여기는 얘가 완전 기본으로 깔려서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볼게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시 2차 뭐가 있어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양수의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식을 갖다 써야 될까요? 어떤 조건식이 필요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있었어. 두 개 다 양수라는 거네. 알파도 양수고요. 베타도 뭐다? 양수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얘랑 완전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다?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표현은 얘라고 했어요. 그럼 잘 봐봐. 왜 각각이 양수다라는 표현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내가 문제를 풀까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2차 방정식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2차 방정식 첫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근을 각각 구하면 돼, 사실은. 오케이? 근을 각각 구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근으로 구하려면은 그 조건이 너무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근을 구하고 싶진 않아,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럼 근을 안 구하려면 나는 두 번째 관점이 뭐였냐면 개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 오케이? 두 번째 관점이 개수로부터 뭘 얻고 싶었어? 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 근데 각각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내가 다이렉트로 얻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근에 대한 개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정보가 뭐예요? 근 개수 관계예요. 근 개수 관계에서 더하기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이렉트로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각각이 양수다라는 이 말을 내가 근을 각각 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계수관계, 계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뭐라는 의미인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가 양수라는 뜻인 거고 얘는 a분의 c가 양수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계수로부터 근에 대한 정보를 대신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라는 건 일단 기본으로 뭘 깔고 간다고?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라는 걸 깔고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표현이 이제부터 이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세 개를 써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그대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상황으로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상황을 보니까 알파도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베타도 음수여야 돼. 지금 난 이 조건을 쓰고 싶은데 나는 근을 지금 구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대신 쓰면 좋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슨 수구나? 음수구나. 알파 베타가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판별식은 무슨 수구나? 영구나. 어쨌든 실근일 테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갖다 써주세요. 이게 실근의 부호의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는 얘는 뭘 갖다 쓰면 되냐면 여기는 얘는요.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만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판별식을 갖다 쓸 필요가 사실 있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 갖다 쓸 필요가 있긴 한데 여기는 얘를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달라서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a분의 c가 음수라는 뜻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겠어? a랑 c의 부호가 달라요 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a, c도 음수겠지. a랑 c가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음수가 될게 분명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되면서? 양수가 되면서 b제곱에다 양수를 더한 게 될 테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 조건은 중복인 조건이 됩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내가 안 써도 됩니다.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언제만 두 개가 모일 때, 음수일 때 여기는 이 조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는 두 분이 양수일 때, 두 분이 음수일 때, 두 분의 부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좋겠고요. 3번을 조금만 더 가볼게요. 3번 3-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1번 두 근이 부호가 달라.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을 가지고 음근의 절대값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커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0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음근, 여기는 얘가 양근이. 오케이? 얘 절대값이라는 건 요 길이를 의미할 거고 여기는 이게 양근이라는 건 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할 테니까 이 길이가 더 길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조건일 때는 요럴 때는 어떻게 갖다 써주면 되냐면 알파 베타가 무슨 수다 일단은 음수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의 평균값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게 분명한데 얘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서 마찬가지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근데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된대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현재 상황 0이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떤 조건을 갖다 써주면 되겠니? 알파 베타가 음수예요 이거 하나랑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예요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번을 바라본다면 3-3번은요 마찬가지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근데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이 같아요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여전히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 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번에는 0입니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념이 실근의 부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일단 정리하고요. 관련된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 근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개념 적용을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는 요 상황들은 너희가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딱 보자마자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이 조건 갖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갖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2차감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분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주세요. 두 분이 모두 양수이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아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말을 줬구나. 그러니까 이런 두 근의 합이 뭘 거야? 양수일 거야. 두 근의 곱도 뭐겠어요? 양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수는 0보다 크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고 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 말이 없었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누구나 알겠죠?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 그냥 해당하는 식 써가면서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두 분의 합은 뭐예요? 얘 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k-1이겠죠. 얘가 양수구나. 그리고 두 번째, 두 분의 곱은 얘 분의 얘가 될 테니까 k제곱 마이너스 k-2가 양수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 판별식은 4분의 d공식 써도 괜찮겠다. 4분의 d공식. 얘는 k-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세 개짜리 부등식을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첫 번째 이 식이 첫 번째로 나와야 돼. 여기는 요 식이 여기는 요 상황 보자마자 그냥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부등식 세 개를 다 풀어서 연립해서 세 개짜리 겹치는 부분 찾아내면 답입니다. 첫 번째 얘는 K가 1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는 K가 뭐겠어?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얘는 이거 뭐가 되니? 마이너스 K에다가 더하기 1.
여기 30대가 K가 뭐보다 작아요? 넘어갈까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수식삼에다가 첫 번째 1보다 커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2보다 커요 이것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어버리고요 몇 줄짜리 찾는다고? 세 줄짜리 찾는다고 세 줄은 어디야? 하나 둘 셋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에 요 근처에 있는 애를 찾아보니까 아 X라고 하는 2보다 K는 2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립분석식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두 음수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 얘가 아니라 얘가 바뀌면 되겠죠? 얘만 바뀌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은 알파베타가 음수다라는 조건만 갖다 쓰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두근이보다 양수라는 조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음수는 이렇게 다 각각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머릿속으로 완전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돼가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